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자, 5월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날씨가 이렇게 더워졌고요. 오늘은 6월 블랙 저널 테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또, 바로 모란도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모란도는 궁에서 사용하던 병풍을 이제 참고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모란이라는 게 뭔가 부귀영화, 그리고 태평성대를 의미한다고 해요. 지금 생각하면 꽃 중에 꽃이라고 하면 장미를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 꽃 중에 왕이라고 하는 게 바로 모란, 목단 꽃이었어요. 우리나라 특유의 모란도의 특징이 있는데, 옆에 띄워드리듯이지만, 뭔가 진짜 모란꽃과는 다른 뭐 조형적인 느낌이 조금 들어요. 모란이 엄청 많죠. 그리고 엄청 풍성하고 뭔가 패턴처럼 배열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이 옛날 모란도를 참고를 해서 최근 느낌을 살려서 조금 더 파스텔 톤으로 제작을 해봤고요. 제가 이번에 제작한 페이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건데, 보이나요? 이 모란도를 가지고 기분 기록을 페이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제작하는 거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더 나눠볼게요. 제가 미리 스케치를 해놨거든요. 이번 6월 테마를 미리 스케치를 해놔서 아래쪽에 깔고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모란도의 형태 자체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똑같이 그려줬고요. 꽃잎과 이파리에 뭔가 선을 이렇게 살려주는 느낌으로 갔어요. 두 가지 계열의 색상을 사용을 했고요. 분홍색과 하늘색을 이용해서 뭔가 조금 더, 하늘하늘하고 막 조금 더 젊은 느낌으로 각색을 해봤습니다. 모란도에서의 꽃들이 다 똑같은 모양이 아니더라고요. 다 제각기 생긴 형태가 다르고, 꽃의 앞쪽, 위쪽, 그리고 뒤쪽까지 이렇게 다양한 시선으로 본 꽃을 이렇게 배열을 했더라고요. 조형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란이 이번 5월부터 필 거예요, 아마. 저도 모란꽃 이렇게 구경을 좀 해봤는데, 꽃 중에 꽃이라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풍성하고 뭔가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꽃입니다. 네, 달력 부분도 6월 달력을 넣을 거고요. 6월 달력을 가운데에 넣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달력 페이지는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먼슬리 로그 페이지죠. 먼슬리 로그 페이지도 굉장히 간단하게 제작을 할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페이지 왼쪽 페이지가 좀 복잡한 느낌이 들 때는 여기에 시선을 둘수 있게 오른쪽 페이지는 조금 많이 덜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굉장히 좋은 디자인 꿀팁이고요. 왼쪽에 모란꽃이 이제 시선이 갈수 있도록 오른쪽에 있는 먼슬리 로그에서는 힘을 쭉뺄 겁니다. 1일부터 30일까지 쭉 넣어줬고요. 이 디지털 도구의 이점 중에 하나죠. 예전에 썼던 먼슬리 로그를 가지고 와서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서 그대로 사용을 해줬습니다. 저는 월요일과 일요일 사이는 선을 나눠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가운데에 선을 긋고 저는 왼쪽에는 개인적인 일을 쓰고 오른쪽에는 직업적인 할 일을 씁니다. 자, 아래쪽에는 할일 칸을 만들 건데요. 이번에 역시 간단하게 칸으로만 제작을 해봤습니다. 예, 벌써 달력과 먼슬리 로그 페이지가 완성이 됐고요. 다음은 하루기록 페이지죠. 앞에 있는 먼슬리 로그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간단하게 제작을 해줄 겁니다. 이 하루기록 페이지는요, 하루의 일기, 한줄 일기를 쓰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알라스테어 형식을 사용해서 습관 기록을 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알라스테어 형식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예전에 영상을 나눠드렸어요. 이쪽인가? 이쪽에 영상 달아드릴 테니까 알라스테어 형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오시면 정말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기록하는데 그 형식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부, 운동, 독서 그리고 잠까지 기록을 할 겁니다. 이번에도. 자, 오른쪽에는요, 기분 기록이에요. 기분 기록 페이지 어떻게 제작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뭔가 모란도 자체의 형태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었거든요. 이렇게 패턴처럼 배열되어 있지만 자세히 보면 디테일 하나하나 살아있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와서 기분 기록에도 넣어줬습니다. 총 30일까지 있네요. 그래서 꽃을 적어도 30개 이상 제작을 해줬고요. 꽃을 색칠하는 형태로 기분 기록을 할 거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선들은 모두 지워준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줬습니다.
다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주고요. 모란도의 형태를 따와서 아래서부터 뿌리가 올라가서 줄기를 타고 가는 그런 형태까지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꽃의 색깔의 채도에 따라서 기분을 나눠줬어요. 매우 좋음부터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까지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색깔을 나눠줬습니다. 이번 기분 기록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요, 제가 최근에 항상 사용하고 있는 문화 기록을 넣어볼 거예요. 문화 기록에는요, 이번 달에 접한 문화들을 이렇게 써놓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문화 기록을 해놓으면 이번 달에 내가 어디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책이나 뭐 영상을 봤는지 어떤 음악을 좋아했는지 이달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는 데도 좋고 내가 최근에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뭔지 이해하는 데도 좋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추천드리는 페이지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끝났고요. 자, 이제 오른쪽부터 데일리 로그를 쓰시면 됩니다. 6월 1일 토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모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함께 다시 볼게요. 네, 오늘은요, 모란도 테마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란도 병풍 그림을 가지고 제가 각색을 해본 테마였고요. 뭔가 전통을 이렇게 각색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이번 테마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최근에 보내주기 영상을 올리지 않았죠. 조회수가 잘 안 나와가지고 보내주기 영상을 브이로그랑 같이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께서는 보내주기 영상 뭐 한 달 리뷰 영상 원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월간 리뷰 뭐 어떤 식으로 풀어내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